경주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한 체육단체가 허술한 관리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됐습니다. 단체에서는 시체육회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2월 설립돼 시체육회로부터 정식 가맹 승인 통보를 받은 단체입니다. 통합체육단체로서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현재 시체육회를 비롯해 상위기관인 경북도체육회에서조차 그 어떤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단체가 됐습니다. 이에 대해 A 회장은 시체육회가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단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같은 원인으론 체육계 통합이 본격화됐던 당시 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A 회장은 사무국장으로 올 당시 이 사업이 몇 개월 안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존 임원들에게 통합일만 마무리되면 국장직에서 물러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통합사업은 예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졌던 일부 직원들이 최 전 시장의 재선 실패와 민선체육회장 선거 등의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이 이끌던 단체를 누락시켰다는 게 A 회장의 주장입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수윤이었습니다.